영국 매체 90min 구영민 에서 그렇죠. 90분 네. 2023-2024 시즌 첫 몇 달간 폼이 가장 좋은 선수 20명을 선정을 했는데 여기 안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들어왔습니다. 지금 위에 보시면 네, 위에 있는 있죠? 사진이 순위고 17위 위에 손흥민 선수가 이름을 올린 상태입니다. 네.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에 활약이 좋죠. 주장 완장을 차고 앞장서서 팀을 이끌고 있는데 초반에 공격 포인트 자체도 굉장히 많습니다. 해트트릭을 기록한 걸 포함해서 컵대회 포함 9경기 6골, 리그에선 8경기 5골을 기록하면서 토트넘 선두 질주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뭐 손흥민 선수가 워낙 잘하고 있는 건 다들 아시죠. 게다가 9월 이달의 선수상 수상도 지금 유력해 보이고 있습니다. 네, 뭐 이미 이제 어제도 저희가 라이브에서 다뤘지만 이게 유출이 어느 정도 됐죠. EA 스포츠 쪽으로 같이 연관이 돼서 하는 거다 보니까 막 카드가 유출이 되고 했던데 손흥민 선수가 그 정도로 이제 9월에 특히 활약이 좋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즌 초반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네. 자, 지금 여기 보시면 뭐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분들도 있고 혹은 얜 누구지 하는 애들도 있습니다. 왜냐면 이게 모든 전 세계 리그를 이제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. 그래서 보시면 10위에 익숙한 그 녀석이 그 선수가 예, 여기. 근데 약간 뭔가 현재 폼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그런 것도 반영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약간.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뭐 여러 선수들이 지금 포함이 됐죠. 1위가 이제 주드 벨링엄. 네. 주드 벨링엄 선수는 뽑힐만 하죠. 사실 뭐 레알 마드리드 이번에 입단을 해서 컵대회를 포함해서 10경기 10골 3개 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 선수가 미드필더예요. 맞아요. 미드필더인데 리그에서만 8골 넣어서 지금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. 그 지금 벨링엄이 서는 위치가 공격형 미드필더이자 뭐 세컨 스트라이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아 역시 저는 이 안첼로티를 볼 때마다 참 있는 자원으로 그렇죠. 주어진 자원에서 전술 잘 짠다. 최대한 끌어내는. 네. 사실 벤제마가 나가고 나서 공격수 영입을 할 줄 알았는데 호셀루 정도로 임대하는데 그쳤거든요. 호셀루가 그 이번에도 그 얘기 했더라고요. 누구 새로 데려올 줄 알았는데 안 데려오더라. 나야 개꿀. 그렇죠. 네. 백업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내가. 네.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벨링엄이 앞에서 많은 득점을 기록하면서 현재 여 순위에서도 1위에 올라 있습니다. 네. 헤이 주드가 지금 1등이고요. 오늘 그 레알 마드리드 인스타를 보니까 이 주드 벨링엄과 아르다 귤러가 둘이 이제 골든보이 후보에 올랐는데 뭐 벨링엄이 골든보이 후보에 오른 이상 사실상 그렇죠. 네. 따놓은 항상 네. 아닌가 그렇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그 댓글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. 이 올해는 벨링엄 내년엔 귤러가 받아라. 네. 귤러는 일단 지금 부상이니까 그렇죠. 네. 그런 것 같고요. 자 지금 그리고 뭐 손흥민 선수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손흥민 선수는 이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 프리미어리그를 대표하는 아이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네, 이건 이제 다른 매체 이야기인데 스포츠바이블이라는 매체에서 얼마 전에 이 이야기를 올렸더라고요. 세 네. 명의 EPL 아이콘을 뽑으면서 여기서 가장 누가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할 것으로 보이냐 뭐 이런 이제 각자 뭐 앙케이트 같은 걸 했는데 거기에 이제 꼽힌 선수가 모하메드 살라, 케빈 더브라이너 그리고 손흥민 선수. 딱 30대 초중반의 이 선수들이죠. 여기서 이제 누가 더 오랫동안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을 펼칠지 여기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 선수들이랑 같이 아이콘으로 꼽히는 거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확실히 위상이 특히 올 시즌 더 올라가지 않았나 싶습니다. 아니 정말 그 스타성도 풍부하고 뭐 단순히 이제 등번호 7번 그리고 뭐 토트넘의 주장일 뿐만 아니라 그 런던의 기차역에 보면 손흥민 선수가 쫙 미끄러지는 그런 광고도 있고 그러잖아요. 게다가 뭐 케빈 클라인이나 그렇죠. 이런 데서 이제 메가 커피 네. 얼마 전에 광고 모델도 하면서 스타성 입증된 얼마 전에 이찌랑 이제 그렇죠. 같이 나오던데 네. 네. 그것도 있고요. 자, 뭐 벨링엄 이야기도 했고 다른 선수들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살라, 예, 모 살라가 이제 6골 4개 도움으로 이제 2위고요. 근데 살라가 앞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EPL 아이콘 중 하나로 손흥민 선수가 나란히 뽑히기도 했는데 살라가 뽑힌 이유 중에 하나는 올 시즌은 득점력도 득점력이지만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굉장히 잘해주고 그렇죠. 있다. 네. 그런 역할이 아마 감안된 순위가 아닌가 싶습니다. 축구 도사 느낌으로 하고 있고요. 자, 그리고 이제 3위가 세리에 A 득점 랭킹 1위 라우타로 마르티네스입니다. 그렇죠. 얼마 전에 네 골을 몰아치기도 하면서 지금 컵대회 포함해서 10경기 11골 한 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는데 라우타로가 사실 결정력에서 좀 기복이 있는 뭐 모습이 보이기도 했었는데 올 시즌에는 굉장히 많은 골을 넣어주면서 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. 네. 그리고 익숙한 이름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손흥민을 떠난 케인이 지금 7위에 랭크가 돼 있습니다. 네, 바이에른 뮌헨에 이적을 했죠, 올 시즌에. 그래서 시즌 초반에 바이에른이
사실 팀 성적이 아주 좋다고 볼 수는 없죠. 리그 1위도 아니고 현재 레버쿠젠에 이런 팀들 밀려서. 하지만 해리 케인은 대동 값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컵 대회를 다 포함해서 10경기 9골 5개 도움을 기록하면서 7위에 랭크가 됐습니다. 그리고 이제 해리 케인의 등번호를 이어받은 제임스 매디슨이 11위네요. 네, 제임스 매디슨이 손흥민 선수보다 몇 단계 높죠? 9경기 2골 그리고 5개 도움을 기록하면서 매디슨이 11위로 꼽혔고, 아마 매디슨 선수도 공격 포인트 자체보다는 경기에 미친 전반적인 영향력 이런 것들이 더 높게 평가가 된 게 아닌가. 그래서 토트넘 선수 중에는 이 20위 명단 안에 손흥민 선수와 제임스 매디슨 두 명이 포함됐다. 네. 자, 다른 선수들 한번 쭉 살펴볼까요? 그 지금 많이 댓글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기라시, 네. 그렇죠. 슈투트가르트의 정우영 선수의 동료죠. 네. 13골로 지금 분데스리가 1위입니다. 네, 사실 레버쿠젠의 보니페이스도 엄청난 득점력 보여주고 있는데 기라시가 그보다 더 많은 골을 넣으면서 현재 리그 분데스리가에서 13골을 넣고 있습니다. 벌써 13골을 넣으면서 득점 1위를 달리고 있고, 그래서 이 선수가 바로 8위에 랭크가 됐습니다. 그리고 지금 보면 에레디비지 득점 1위인 히메네스가 또 9위고요. 네, 뭐 사실 낯선 이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몇 명만 이제 설명을 해보면, 9위에 있는 산티아고 히메네스도 사실 익숙한 이름은 아니잖아요. 빅리그에서 뛰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. 이 선수는 지금 에레디비지의 득점 1위, 네덜란드 리그에서 득점 1위를 달리고 있고 12골을 네. 기록을 하면서 9위에 올라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이름은 사실 많이들 모를 텐데 헤르만 카노. 그렇죠, 20위에 있는. 네. 그 외에 이제 그 위에 바로 알리송 베케르나 브루노 기마랑이스나 이런 선수들 다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고 소유면서 위에 있는 뭐 살리바라든가 메시 자네가 14위이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20위 헤르만 카노 이 선수에 대해서는 좀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, 이 선수는 아르헨티나 공격수고요. 브라질 리그에서 이제 뛰고 있습니다. 제가 기록을 이제 후스코드닷컴에 이런 찾아보니까 뭐 컵대회나 다 포함해서 33경기 14골을 기록 중이더라고요. 그래서 20위에 랭크가 됐습니다. 네. 이게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공격수 위주로 라인은 구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공격 포인트를 많이 넣는 벨링엄이라든가 공격수가 아님에도, 아니면은 뭐 로드리 정도 이런 선수들 몇몇 선수 제외하면 알리송이나 나머지는 보통 공격수들이 많이 포함되지 않았나. 그러게요. 뭐 살리바, 알리송, 뭐 라이스, 로드리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공격적인 선수네요. 네, 김민재 선수도 좀 아쉽죠. 김민재 선수 수비수라서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고려가 됐을 텐데, 김민재 선수도 사실 폼을 좀 이어가면은, 워낙 요즘 타이트한 열정 때문에 많이 빡세긴 하지만 이어가면 충분히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 다음 순위에는. 그렇게 보여집니다. 그렇죠. 이게 뭐 정확히 어떤 선정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. 네. 사실 뭐 이런 거는 그냥 재미로 보는 거죠. 네. 뭐 여기가 뭐 좀 절대적인 뭐 신빙성을 가진 것도 아니고 공신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, 하지만 현재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뽑힐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사실이고 그 메디슨 같은 경우도 토트넘에서 같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도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보시면서 막 내 생각은 이거와 다른데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 거고, 그럼 그게 정답일 수 있습니다. 네. 혹은 뭐 산티아고 히메네즈 그리고 헤르만 카노 같은 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선수니까. 그렇죠. 뭐 리그 차이도 있을 거고 네. 뭐 이런 게 뭐 고려가 됐겠지만, 어쨌든 지금 그냥 현재 퍼포먼스를 기준으로 좀 매겨본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이런 선수도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